한편, 이종우 서귀포 시장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례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JDC가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원 협의회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예산 10억 원 규모의 서귀포 K-POP 콘서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문화를 곁들인 서귀포 시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